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과 작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를 대답합니다. 영적 정체성이라고. 물론 다른 것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 이한 가지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사실 다 되어집니다. 어, 지난 금요 기도에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언젠가 강용선님께서 랩넌트들에게랩넌트가 램넌트에게 CVDIP 언약이 확실히 심겨져 있다면 그랩넌트가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요. CVDIP를 아마 정확히 고백했던. 초등학생이었나요? 그걸 보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 아이가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랩런트로 자라왔고, 랩런트로 지금 지내고 있고, 네. 어, 랩런트 사역을 또 해왔고, 또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안의 결단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정체성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정확히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들을 매번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비단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냐? 그 정체성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건 앞에서 내 선택의 기준이 나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통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업에 성공한다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업에 성공한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는 누가 뭐래도 학업을 합니다. 공부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삶을 살아낸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지 점검되어지면 누가 아무래도 인정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굳게 가진다 해도 세상의 소리와 주위의 시선과 환경과 상황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자꾸 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그 회사가 이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공급업체, 벤더업체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신입이었고, 그때 당시 대형마트를 담당했던 영업과장님이랑 같이 마트 본사에 들어가서 이제 영업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기존의 제품군들이 빠지고 새로운 제품군이 들어가는 시기인 거죠. 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어, 그때막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 네다섯 개 업체들이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자기 것 이제 늘려고막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같이 과장님이 30대 중반 어, 제가 30대 후반인데 저보다 더 어린 나이 같네요 이제 네, 30대 중반의 이 과장님이었고 제 상대편 대형마트 MD는 몇 살이었냐 제 기억으론 이제 막주임 달았을 나이니까 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 원래 이제 메인 MD가 아니고, 이제 1차적으로 자, 제품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확정 지어서 메인 MD가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서브 MD가 맡으러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영업을 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 시각에 우리 영업하시는 과장님이 너무 저자세인 거예요. 비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저자세. 마음도 낮고 자세도 낮고 목소리도 낮고 완전히 이게 기어하며 기면서 영업을 하시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영업 결과로 제품 비중 좀 많이 늘어나서 회사는 좀 이익을 어, 받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회식한 자리에서 이 과장님이 술에 취해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내가 왜 그렇게 영업하는지 아냐라고. 저는 굉장히 이게 낮게 막 비굴하게 보였으니까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회사에서 마트 비중이 굉장히 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 살리냐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을, 회사 동료들을, 회사 한 열댓 명 되는 그 직원들을,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안 벌어오면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이분의 정체성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상의 근원을 삼고 있는데 이걸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도 있고 자꾸 내 자아랑 부딪히고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나이 몇살 어린, 한참 어린 그 MD한테 절절 기면서 누가 영업하고 싶겠습니까? 내 자아랑 부딪히고 잘되면 좋겠는데 상황과 환경이 안 풀려지고 그래서 그런지 제 기억 속의 그 과장님은 항상 웃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힘든 얼굴, 막 처져있는 얼굴 막 그랬던 기억들밖에 기억 속에 안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나에게서 찾으면 자꾸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 주위 사람에게서 찾으면 그 사람에 따라 때로는 내가 상처받게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배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이 끝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라. 그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지나다가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려. 오늘 읽은 이 본문인 예배에서 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영적 정체성을 삼고 그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고 나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확인할 때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이 하나님에게서 선물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 제가 예원기에서 교육자를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고 그때 맡았던 부서가 이제 5, 6학년 이제 소년부였습니다. 소년부 사역을 시작하고 지나는데 이제 5월 15일 이제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 있는 그 주간이 되니까 랩넌트들은 그렇고 램넌트도 그렇고. 교사분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아이들이 손편지 또 선물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두 손으로 다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가져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어,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교구 전사님이셨으니까 부서에서 막 이렇게 또 그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 가, 가져와서 집에 와서 편지 하나씩 하나씩 읽어봅니다. 근데 편지가 아니라 그냥 쪽지 이제 찍지져가지고 써준 것들이에요. 남자애들은 찍지져가지고 적어주고 여자애들은 이제 이쁜 편지지에 써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고 이제 선물 하나하나씩 풀러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느내가 아, 뭐길래? 내가 뭐길래? 이제 만난 지 고작 6 개월 채안 됐는데 그저 내가 그 아이들의 담당 전도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친하고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너무나 과분하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아이 송구 씨 편지 하나하나 읽어보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제가 만났던 랩노트들 있습니까? 고등부 때랩노트 있습니까? 여러분 쓴 편지 전다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손 편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지금은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초심을 예, 기억하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물들은 애들이 안 챙겨줘요. 엄마가 다 챙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그 램너트들의 부모님께 한분한분 한분 이제 문자로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답들이 오느냐? 전사님, 그 선물 아이가 직접 고른 거예요.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야, 이 선물을 이 아이가 직접 고심하며 가서 골랐다니, 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니 더 감사하고 더 마음에 감동되는 거죠. 왜그러느냐 내가 선물을 받는다는 건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 선물 받은 내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감동되고 감사한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부 때,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학부에 있는 누나들이 저에게 연애꽃을 코 해주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아직도 각인되어 남아져 있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주야, 너 나중에 데이트하라는 걸 하게 되면, 데이트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 사서 여자친구에게 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제 전달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제 사랑받고 있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말들 이제 주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연애하고 계시는 대학생, 청년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 장미꽃 한 송이씩 네. 비싸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러는 목사님은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우리 앞에 계신 주사님은 아시겠지만 모술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혀 안 주어졌는데 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처럼 이게 선물이라는 건 내가 가치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선물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초등학생 어린이가 받은 선물로도 준 선물로도 내 마음이 감동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게 주는 그꽃한 송이로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준 선물 어떤 기업의 총수가 준 선물 그 선물을 평생의 가보로 삼고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선물 받은 것을 하나씩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앞절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와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육신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살아가냐? 계속해서 그 허물에서 뒹굴고 사는 거예요 오물에서 쓰레기에서 뒹굴며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탐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살아 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눈떠 보니. 실제로 그냥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어느새 완전히 종로를타고 있다라는 거죠. 공중의 건세 잡은 자의 종로릇.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혹여나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나도 모르게 어느새 12가지 영적문제가 완전히 개인화되어져가지고,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문화도 다 병들어 버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모든 인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겠죠. 성경이 여기까지 말했으면 여기서 끝났다면 진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말 번역엔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상태로 두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를 선택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잡은자를 따르기를 마땅히 선택했고, 우리는 오늘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대로 살기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유력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큰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냐?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 저보다 나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김은숙 작가, 그, 뭐죠? 최근작이? 미스터 선샤인? 네, 김은숙 작가의 대표작, 2004년에 나왔던 파리의 연인. 여기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안에 너 있다. 아, 네,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넣어 있다. 이걸로 이제 이동 이동 이동건 이제 확 떴죠. 몇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한 아이돌이 유행 시켰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저장. 아, 아시나요? 아시면 이제 이거 아시면 이제 어린 세대고, 이거 모르고 이제 내 A 안에 넣어 있다 하시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근데 오늘이 말이요, 이두 가지 유행어와 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거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바라보고 있다.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너를 향해 있고, 너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극큰 사랑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걸 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면요 다른 것다 없어도 그큰 사랑 하나만으로 다른 것다 부족해도 영원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말 못할 감동과 은혜가 날로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선물 안에 또 뭐가 들어 있느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복음 외에는... 진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과 내 개인의 배경으로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노예고요.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노예고 아무리 능력 이 있어도 노예인 겁니다. 노예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 한 시간에 돌 10개 나를 거, 한 시간에 돌 20개 나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르고 나서 밤에 와서 누우면 뭐냐? 죽게 있는 거죠. 아, 오늘 괜히 노력했다. 괜히 열심히 살았다. 내일부터 노력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 봐야, 다른 사람 한 번에 돌 하나씩 나르는 거, 이사람 힘이 있기 때문에 돌두 개씩 나르는 겁니다. 또 집에 와서 그러겠죠.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롭게 낳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한탄하겠죠.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의 아들은 또 노예고, 노예의 손자도 노예인데 그 세월이 자그만치 430년, 열 세대, 열 세대. 우리가 30년이 일본의그 나라 그것만으로 지금도 칠 떠는데 무려 430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의 모든 권세는 꺾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나왔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포로가 된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포로가 된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나라를 팔아 넘겼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한 겁니다 국가가 망했고 그래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먼 몇백 킬로를 가면서 너무나 부당했겠죠 너무나 억울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했겠죠 이게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나는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살라는데 살았는데 눈떠 보니 포로인 거예요. 사탄의 틀과 올무와 함정에 완전히 메워져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이 징조입니까? 무엇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징조입니까? 무엇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징조입니까? 다른 징조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임마누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속국된 이스라엘에게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세레요안이나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예된 우리에게 포로고 속국된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방법이고 구원의 길인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늘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여러분 모든 상황과 현장과 영역마다 바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마늘 하나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바르며 살수 있겠습니까? 또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앱에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지금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이제 구원이라면 여러분 이제 구원 받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 속에서 뭐 하시는 거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의지를 불어넣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충고하신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성삼이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분야와 영역과 현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세우는 비밀이고, 감동으로 충만케 되는 비밀입니다.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지금도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감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모든 현장에 영적인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고 내 마음 속에 찬란한 생명력과 복음의 영향력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선물을 매일 같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생산품, 제작품, 어떤 작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낸 그런 생산품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예가나 어떤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작품을 가리킬 때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으로 가는 거냐? 하나님 만드신 작품으로 가시는 겁니다. 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품답게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작품에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기획 의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 감독이나 작가나 그 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어, 저도 슬류이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시면 그 팀의 이 드라마에 담고자 하는 철학과 의도가 뭐냐?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따스함이 사라진 시대에 대중들에게 마음 한편에 따뜻하고 뭔가 묵직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공감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 이런 의사는 잘안 보인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기획 의도를 잘 풀어낸 작품들이 흥행을 하고 성공을 하고 어, 작품, 이 세계관이 없는 작품들은 욕 진짜 엄청나게 먹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제작 의도를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담으셨고요. 뭐 하라는 거냐? 그 철학과 그 의도에 맞게 나의 삶을 편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번 24차 세계 랩런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랩런트는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닌 것같으니까 여러분 랩런트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고 어린 아이들 뭐 청소년들 뭐 많이 잡아봐야 대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작 의도를 많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철학과 난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 시대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렘넌트라는 거죠.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그런 랩런트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237 치유 서밋스의 지도자라고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편집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걸 편집해야 됩니까? 민족과 나라와 곳곳마다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틈을 타서 삼 단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피임 운동으로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런 간에 후대는 명상 운동하는 단체에 다 빼앗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237 현장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영적 질병을 누군가는 치유해야 되고, 누군가는 회복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 그 현장, 그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오직으로 발견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보일 때까지 그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 12가지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주는 제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도 뭐냐?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열두 가지 저주를 완전히 개인화시켜 버려서 완전히 이렇게 병들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문화를 살리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 일에 나를 여러분을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영적 의사로 부르셔서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 이 목적을 여러분 인생 안에 설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계합니까? 기도로 설계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보고, 기도로 현실을 보고, 기도로 사건을 보는 가운데, 진짜 하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기도로 보는 거죠. 아이 사모엘이 하나님의 그의 옆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 아이가 잘 데가 없어서 거기 누운 게 아니잖아요. 엘리에게 쫓겨나고 홈리와 비누하스한테 핍박받아가지고 잘 데가 없으니 언약기 옆에다가 또 가서 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답니다.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최 남단과 최 북단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이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 영향을 입히는 성경적인 언택트의 방법.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 모든 사건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드의 작품을 남기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니스를 남기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원니스를 남기시라는 겁니다. 이게 편집, 이게, 이게 설계입니다. 또 작품은 뭐냐? 작품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화 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그 사람의 구상을,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의 목적을,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여기에 아이폰 쓰신 분들 있습니까? 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뒤에 보면 뭐라 써 있냐? made by 애플이라고 하지 않아요. designed by 애플인 캘리포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조립은 어디서 했다? 미안하지만 중국에서 했다. 어셈블드 바이 어셈블드인 차이나라고 하죠. 뭐 말, 무슨 말이냐? 이 이게 애플의 구상과 애플의 생태계와 애플의 목적과 애플의 뜻에 따라 이 제품이 구현됐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이 실체화돼서 너의 눈앞에 보여졌으니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의 의도에 맞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삶에 디자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뭘 행하라는 건가요? 시 공간을 추월하라는 보좌의 응답 가지고, 237 나라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성, 하나님의 창조의 빛,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을 바라는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 행하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칠때 여정의 흐름을 가지고 이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임하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이번 WRC의 1강, 2강, 3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에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씀의 완성을 뭐라 말씀하셨냐? 세계 랜런트 대회라고 그 말씀이 완성된 말씀을 이제 남은 8, 9, 10, 11, 12월 풀어간다고 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붙잡으세요 어른들 말 들어보니까 유목사님이 영어로 판서를 다 해놓으시니 이해가 안 되신대요. 너무 어렵대요. 영어 쓰고 한국말로 듣고 하니까 혼란된대요. 네, 그러실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 보고 한글 쓰고 영어 치고 한글 치하니까 너무 어렵던데 그래도 계속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치상조 편집하시고 기도로 우리는 위드 인마의 원리스의 비밀로 설계하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한 초월의 비밀과 이삼실나라의 빛으로 올인, 오라웃 올체인지 하시는 이것으로 디자인하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면 그 맞는 사람을 칭송합니다 어벤져스를 보면 와, 마블 이러잖아요 그처럼 작품을 보면 그 맞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237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날을 기대하세요. 이 날을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 품명히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삼이 하나님 그 자신을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할 작품이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걸로 여러분 영적 자부심 가지고 이제 내일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만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시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해 보세요. 뭐를 왜?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십니까? 이게요, 질문하면 단순히 나만을 위해 아닙니다. 우리 어떠니 작은 공동체만을 위해 절대 그 생각 들지 않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뭐냐? 237입니다. 이번 w 시 c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랩넌트는 237과 맞아져야 된다. 우리의 업, 학업, 직업, 산업, 모든 것은 237이 되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다. All n a t i o 237까지, 5천 종족까지 가는 거다. 말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한국당, 서울, 강서구 사는 아주 작은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을 봅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한대요.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비밀, 237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죠. 어떻게 누렸냐? 그들이 많은 사람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의 비밀, 237날의 빛을 가지고 언택트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WRC의 핵심이었습니다. 언택트 물론, 우리 만나러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러 간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자 축복이 임하는 게더 빠릅니다. 물론 우리 많은 것 가야 됩니다. 많은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게 가장 우선, 먼저 우선순위고요. 이 삼식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내 지역, 내 구역, 내 주변의 성도들, 내 주변의 지체들, 한명한명 한명 품고 매일같이 언택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순, 순원들 놓고, 내가 세 가족들, 전도 대탄들 놓고, 언택트, 보호자의 축복, 시공관의 추월, 빛 모든 만남 놓고, 기도로 언택트. 또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 계획을 놓고 계속 언택트, 기도 하시는 겁니다. 시공관을 추월하여. 제가 어떤 장로님과 예전에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냐 목사님, 저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의료선교센터를 세우는 게제 꿈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이 장로님이 할수 있는 캐파의 일이냐 병원 세우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죠 이 장로님 당대의 될까 말까 막그 얘기 듣는데, 솔직히 마음속에, 될까? 생각 솔직히 드는 겁니다. 근데 이장로님은 계속 그걸 위해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치고만 초월의 비밀을, 빛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 의료 업계라는 곳에. 한 랩런트 예전에 대학생 때 만났는데, 이 친구가 호텔 경영학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는 나중에,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마음껏 쉬고 마음껏 훈련받고 할수 도울 수 있는 그런 호텔업을 하고 싶어요. 똑같잖아요. 말이 됩니까? 호텔 뭐 쉽습니까? 뭐 힐튼도 아니고 하이트도 아니고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이걸 품고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고 언택트 비밀 누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설계되어지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년족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디자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